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오늘 그 하키 유학 정보 전달 중에서 오늘은 그 ACHA 디비전 2. 네. 여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쪽 캘리포니아 쪽에 디비전 2. 뭐 일단 디비전 2라는 단어만 들으셔도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네. 여기서 디비전 2 학교들이 한국에 있는 연고대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연고대 아이스하키 정도 실력이잖아요. 뭐 물론 광운대, 경희대, 한양대도 요새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뭐 실력으로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제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준비가 좀잘 되셔야 될 텐데. 먼저 그러면 지금 작년에 주립대학교 여기 미국에서 랭킹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이사키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어떤 좋은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좋은 학교들이 이름이 이제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아이사키 학교랑 과연 둘이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립대학교 랭킹을 한번 볼까요? 자, 주립대학교를 보게 되면은 UCLA, 그다음에 UC 버클리, 그다음에 미시간, 애리조나 스테이트. 네, 이런 학교들이 지금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등수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UCLA랑 UC 버클리랑 1, 2위 이렇게 지금 차지를 했어요. UCLA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LA 지역에 있고요.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브리지 건너편으로 넘어와가지고 그쪽에 버클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이 한국이랑도 가깝고 왔다 갔다도 아주 뭐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동부에 이렇게 저쪽에 있는 학교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네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은 아까 디비전 2 ACHA 팀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 ACHA는 NCAA랑 이제 비슷한 이런 대학 하키 조직입니다. 대학 하키 조직이고 NCAA처럼 남자도 똑같이 이제 3개 디비전, 여자는 이제 2개 디비전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디비전 2 중에서도 제가 이쪽 퍼시픽 A 라인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디비전 1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를 보나 스포츠를 보나 좋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하이오 같은 경우가 또 그렇고요. 노스다코타, 네, 여기도 뭐 우승도 많이 했고 아주 명문 아이사키 학교고, 그 다음에 린든우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데 제가 여기는 직접 방문도 해봤어요. 네, 저희 장애인 하키팀이 세인트루이스 장애인 하키팀과 친선 교류 그런 이제 시합을 위해서 갔었었는데 링크장을 저희가 여기 그 린든우드 홈 링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둘다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가 조금 더 좋은 여태까지 역대 전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자분들도 이렇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도구로 아이사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자, 이제 소개시켜드릴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디비전 2 하나 더 낮아요. 디비전 1보다 하나 더 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은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그 정도 실력이다. 그러면 누구나 실력적으로는 여기 디비전 2에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건 이제 하키 스타일과 그런 템포, 조금 더 바디 컨택이 많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오시면은 입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아이사키를 병행할 때는 실력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퍼시픽 8 시라는 그룹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부, 네, 북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북부 중에서는 괜찮은 학교가 그 오레곤, 네, 오레곤 대학, 네, 나이키 그 본사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학교 끝나고 나서 나이키 쪽으로 이렇게 인턴십도 가고
뭐 그런 기회들이 많은 그런 데가 있지만 어쨌든 남부 쪽에 이쪽 캘리포니아에 네, 괜찮은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UC 버클리, 그다음에 UCLA, 그다음에 USC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자, 볼까요? 제가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USC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학교도 사립학교로서 뭐 괜찮고 그러면서 아이사키까지도 이 디비전에서 우승을 여태까지 8번이나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디비전 2, HHA, 디비전 2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NCAA 디비전 1 학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이렇게 NCAA 디비전 1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